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100만 년 만이네요. 그쵸? 100만 년 만. 잘 살고 있습니다. 요즘 잘 아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시나요? 오케이. 헬로우, 하이. 저는 지금 떡볶이를 먹어요. 이 영상에는 지금 안 나오는데 떡볶이를 먹어볼게요. 먹방. 치즈볼. 여기는 회사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여러분? 아, 제가 썰을 하나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항상 대화를 하면은 이제 많은 우리 무무들이 썰을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썰을 갖고 왔습니다. 썰을 풀어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부모님 집에 가게 됐어요. 아, 웃기다. 부모님 집에 갔는데, 이제 저희 아빠가 이제 발에 무좀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게 있는데 무좀이 있으신데, 그래서 집에 발수건이, 이제 아빠 전용 발수건이 따로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화장실에 갔다가, 제가 오랜만에 집에 간 거였어요. 근데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이제 세수를 하고 이제 얼굴 닦고 나왔는데 언니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왜? 했더니, 야, 그거 아빠 발수건이잖아. 그래서 제가 아빠 발수건으로 이제 세수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잘때 베개에 이제 수건을 깔고 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그 수건을 제가 한 이틀 정도 깔고 잔 수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빨려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갑자기 언니가 또 야, 너왜 아빠 발수건 들고 있어? 그래서 제가 아빠 발수건을 베개에 깔고 이틀 동안 제가 잠을 잤던
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가 무좀과 함께했던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일이 생기고 아 이거 이제 썰 얘기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되게 그랬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썰이죠? 아, 지금 누군가와 함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매니저님들이 함께 계십니다. 매니저님들이 함께 계세요. 매니저님들이 계셔요? 아, 우리 해외 또 무모들이 들도 많이 계시네요. 너무 맛있다. 이거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데 카메라 각이 안 나와가지고 매워요. 왜 웃으세요? 지옥 보셨나요? 봤습니다. 다 봤어요, 이제. 인도를 좋아하냐고요? 인도, 전 인도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너무 궁금해요. 어떤 그런 새로운 곳에 가는 거를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인도는 제가 아직 제 스스로 개척해 나가지 못한 곳이어서 되게 궁금한 곳이에요. 너무 가보고 싶어요. 떡볶이 먹고 싶네요. 손가락 하트. 무무들이 궁금한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마음껏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의 TMI. 오늘 오늘은 TMI가 오늘은 제가 집에서 북어 미역국을 먹었는데 용키가 북어 맛을 알아가지고 너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오, 글이 정말 많이 와요. 용키 보고 싶다고 다음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키 또 컸어요. 글쎄. 이번 주에 드디어 이제 무무들을 살아있는 무무들을 만납니다. 진짜 물론 모두 만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만나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와 진짜 너무 좀 기분이 이상해요. 너무 떨리고 궁금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생각이 많아요. 다큐 없어졌어요? 다큐가 이제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무무들이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네요. 다큐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좀더 완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절대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좀만 기다려주세요. 다큐 관련해서는 저도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네. 염색할 생각 있냐고요? 있어요. 염색하는 걸 원하시나요, 무무들? 아, 지금 무슨 떡볶이 먹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아차산 떡볶이 먹고 있습니다. 아. 염색을 원하는 문무들이 많네요. 화사 신곡 어때요? 정말 보면서 와, 진짜 여러 가지로
진짜 고생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과물도 너무 잘 나오고. 회사 신사옥이에요? 아닙니다. 떡볶이는 지금 너무 매워요. 아, 그 위에 화질을 올려달라고 하셔서 끊길까봐. 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 능숙치 않다 보니까. 점액추 해주세요가 뭐예요? 우와, 저녁 메뉴 추천? 거짓말. 우와, 점액추. 나만 몰랐네. 우와, 점액추? 아, 이 떡볶이 추천합니다. 와, 점액추. 소름. 와. 요즘에 개웃겨 이 말을 안 쓴대요, MZ세대 분들은. 그 말을 쓰는 사람을, 그러니까 MZ세대가 그 개웃겨 이 말을 쓰는 사람을 인터넷 많이 하는 나이 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저 정말 충격받았어요. 진짠가요? 점액추를 모르다니. 훈련하고 있냐고요? 훈련은 제가 아니라 이제 별이가 하고 있죠. 휴지로 콧물 닦아요. 아, 제 손으로 닦는 거를 또 그새 보셨네. 언니도 M세대예요. 맞아요. 눈물 대장 안녕? 이뭔 말이야? 무슨 훈련이야? 별이가 요즘에 이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오. 내 동년배들 다 개웃겨 쓴다. 그러니까 일단 동년배라는 말 나온 거 자체가 그 단어 선택이 MZ세대는 아니신 것 같네요. 요즘 멤버들 만났어요? 어제인가? 엊그제 만난 것 같아요. 이제 폴댄스 안 해요?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요즘에는 제가 운동도 쉬고 있어요. 막장인 거죠.
외국어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Yes. Yes. 요즘 취미가 뭐예요? 요즘 취미. 요즘에 딱히 취미가 없어요. 언니 메이크업 바뀌었어요? 오! 오! 어떤가요? 귀신같이 또 알아차리네요. 오늘의 메이크업은 어떤가요? 코멘트 좀 해주세요. 저는 뭐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 자세한 피드백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너 울고 있니? 아, 아니야. 눈이 커 보여요. 눈이 커진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런 스타일. 상큼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저랑 결혼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22살 같아요. 22살 좋은 얘기죠. 감사합니다. 왼쪽 눈이 빨개 보여요. 그건 모르겠네요. 눈알까지 하진 않아가지고. 단호해. 음식이 매운가요? 매웁니다. 크리스마스 때뭐 하고 싶어요? 크리스마스 때막 되게 뭔가 좀 저는 오히려 막 크리스마스 때뭘막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냥 트리를 만들고 싶다 정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밖에 나가면 사람도 많지, 뭐 먹으려면 기다려야 되지, 춥지, 정신없지, 집에 있으면 한적하지, 따뜻하지, 모든 게 너무 좋아요. 내년에 월드 투어 할 계획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뭐 사실 이제 코로나도 조금 괜찮아지면은 당연히 너무너무 가고 싶죠. 정말로. 아, 이제 별이는 6일 정도 집에 오진 않아요. 별이가 요즘 또 여러 가지로 바쁘다 보니까. 컴백 언제 할 예정인가요? 이제
컴백은 일단 올해는 지나갔기 때문에 올해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마마무 월드 투어 부탁드려요. 저희도 정말 하고 싶습니다. 저도 네, 너무 하고 싶어요. 진짜 그 해외 이렇게 공연을 했던 게 거의 2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되게 꿈 같고 막 약간 진짜 좀 현실감이 점점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약간 좀 그래요. 솔로 앨범 언제 나와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또 내년 플랜에 이렇게 저렇게 있으니까 또 이게 막 나올 순 없잖아요. 열심히 준비를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좀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좀막 텀이 길어진 것 같아요. 더막 완벽하고 뭔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저만의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이젠 또 열심히 해야죠. 한국은 정말 정말 춥습니다. 다이어트 비법. 요즘에 저도 정말 지금 살이 많이 쪘어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큰일입니다. 뒤로 가주세요. 제가 글이 안 보여서 글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가까이 점점 막 목만 대롱대롱 나오고 있는데 너무 가까웠나요? 글이 안 보여서요. 이 글이 너무 작아. 싱잉 솔라. 풍류대장에서 울어서 눈물대장이다. 그 말이구나. 그러니까 무대를 저도 그렇게 울줄 몰랐거든요. 근데 무대를 또 보다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너무 막 내가 좀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정말 해외에 정말 많은 무무들 또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무무들이 댓글을 진짜 많이 써주시고 계신데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멕시코, 하이 멕시코. 마할 기타 로우 말레이시아 타이완 헬로 곤니치와 아콤방와
띠아몽. 필리핀 타갈로. 올라. 아살람 알라이쿰. 하이 인디아. 헬로우 페루. 헬로우 홍콩. 네. 지금 이제 무무들이 인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봉주 해달라고 해서 지금 다 해드리고 있어요. 굿모닝. 아, 굿모닝은 아닌데. 헬로우 모로코. 컴온 아르헨티나. 헬로우 코리아. 하이 비엔남. 우루과이 예스. 니하오 차이나. 하이 파키스탄. 싱가포르. 싱가포르야. 네, hello 브라질. 오. 코리아는 왜 하이예요? 그러니까요.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 되네요. 하이 러시아. 사와디카. 타일랜드. 어머, 별이가 혹시 별이한테 전화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이게 왜 나한테 전화했지? 방금 별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끊었고요. 영윤한테 전화했어요. 잠깐만요. 지금 브이앱하고 계셔가지고. 네, 바꿔드리. 네, 잠깐만요. 여보세요? 브이앱해. 나 지금 생방 중이야. 내 목소리 안 들려? 들려. 아, 그래? 안녕하세요, 와, 방금 갑자기? 와, 태세 전환 보소? 갑자기? 그만해, 그만 솔라, 그만. 언니, 어? 몇 시까지 해? 그건 모르지. 지금 한창 진행 중이었다고. 아, 지금 회사? 회사 어디? 여기 사무실. 사무실 어디? 매니지먼트 방. 아, 왜 부끄러워해? 아니, 왜 오시게요? 다 왔어요. 진짜? 아, 몰라, 몇분 도착해요, 저 오빠? 뭐야? 59분에 도착. 10분 뒤. 아, 오셔, 오셔, 오셔. 네, 하고 있으세요. 네. 그니까요. 별이었고요. 별이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네 말투 보소. 네. 어머,
별이 언니가 와요? 저도 얘가 왜 오는지는 몰라요. 얘 왜 와요? 그냥 시간이 남아서. 아, 그냥 시간이 남아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용콩 번개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별이가 오면 또 저는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또 스케줄이 있기에 인사를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 제가 썰을 몇 개 들고 왔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갖고 와가지고 다음에는 또 제가 또 다른 썰들을 좀 들고 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썰 부담 가지지 마요. 아, 부담은 없어요. 부담은 없고 그냥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썰이 없어서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썰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방송은 안 하세요. 전 게임을 못 해가지고. 제가 유일하게 하는 게임이 롤러코스터 타이쿤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못 하는 게임이라.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얘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